오픈 AI가 추론 능력을 갖춘 ChatGPT 새 모델 O1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수학 킬러 문항을 풀게 했더니 다른 AI와 달리 추론을 통해서 정답을 내놨습니다. 암호 같은 문장도 곧잘 해석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세상일지 궁금증이 더 커집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4학년도 수능 수학 22번 문제. 정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 역대급 킬러 문항으로 꼽힙니다. 인공지능, AI도 쩔쩔매기는 마찬가지. ChatGPT 현재 모델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에게 문제풀이를 맡기자 중도에 포기합니다. 오픈 AI가 내놓은 새 모델, ChatGPT O1에 이 문제를 맡겨봤습니다. 계산을 수정하고 여러 가능성을 찾아보더니 66초 만에 정답을 내놨습니다. 새 모델은 추론에 특화돼 이전 모델보다 답변의 시간은 더 들지만 단계적 사고로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 문제풀이 정답률도 기존 13%에서 83%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기존 번역기에선 해석되지 않는 암호 같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번역해내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This illustrates how general purpose reasoning models like O1 preview can help seemingly unrelated questions like this. 오픈 AI는 정답을 맞히면 보상을, 틀리면 벌칙을 주는 방식을 적용해 ChatGPT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각의 사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간 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더욱 똑똑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의 추론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처럼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